퇴근할 때 우리 퍼키는 출근. 출근. 안녕하세요. 해피니.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잘자제입니다. 신인이지만 무대 위에선 너무 여유롭죠. 갓벽돌 퍼플키스와 함께할게요. 영스스쿨 퍼플키스 편. 네, 웬디의 영스비트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게스트는요, 고은, 이레, 그리고 유키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퍼플키스 구름형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저희 레드벨벳처럼 구름형에 색깔 퍼플, 레드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어떤 뜻인지 한번. 이 퍼플이 좀 다양한 색이 섞여서 만들어진 색깔이잖아요. 그리고 동화 속에서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좀 네. 키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음악을 통해서 사랑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주 잘 외웠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대 위에서 멋진 뿜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요, 무대만 내려오면 그렇게 또 비글스럽다고. 퍼플키스는 대한민국이 담기에는 너무 높은 그릇을 가진 텐션이다.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퍼플키스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또 멤버 전원이 곡 작업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네. 참여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 가장 본인들한테 애착 가는 곡이 있을까요? 제가 쓴 곡이 있긴 한데 정답! 두 번째 트랙 새벽 2시. 그걸 썼지만 제가 연습생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수록곡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바로 즈즈즈즈라는 곡이 있는데 퇴근하실 때 좀 노을 질 때 네. 이어폰을 네네. 끼시고 이렇게 들으면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타이틀곡 제목이 좀비잖아요. 네. 좀비 베베베베베베베베베 맞죠? 네. 곡 소개는 누가 할까요?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저희 타이틀곡 좀비는 일렉트로 펑크 장르로 네. 어그레시브한 베이스 사운드와 펑키한 기타 사운드까지 너무 매력 있는 곡입니다. 퍼플키스만의 통통 튀는 좀비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덧붙이실 게 있나요? 완벽했습니까? 대박나자. 이번엔 퍼플키스를 배워보는 꿀잼 수업이죠. 멤버 탐구 생활. 네, 세 분이 방송 전에 자기 소개서를 직접 작성해 주셨습니다. 고은 씨부터 네. 만나볼게요. 이거는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잘해요 해서. 아, 노래! 듣고 가야죠. 이거 만들 수가 없죠. 제가 웬디 선배님이 계셔서 진짜 이걸 적을까 말까 했는데 선배님 앞에서 노래 한번 부르고 가고 싶어서.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샘김 선배님의 네. Where is my money라는 Where's my money and where's my car? 사랑은 채우지 못하니까. Where's my money and where's your heart? Oh, 나 기댈 것은 너다. 떨리잖아.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DJ와 게스트 다 포함해서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웃음소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인정합니다. 이건가? 아닙니다. 이거죠. 이거는 지금 낯가리는 웃음이고요. 이제 한번 도와줄 수 있겠어? 이 웃음소리. 네, 이거입니다. 아니 진짜 놀란 게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웃는 거 잘합니다 해서 그러니까요 눈웃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웃었는데 갑자기 다양한 웃음소리 좋습니다. 사람 네. 기분 좋게 만드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퍼플키스 멤버들의 땡땡 위키에 등록된 정보들을 만나볼 건데요, 과연 이 정보들이 맞는 정보인지 세 분이 직접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래는 무선 이어폰을 한 짝만 잃어버린다고 한다. 어느 날에 무선 이어폰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신발 끈에 묶어둔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래 맞으면 예스, 사실과 다르면 노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예스. 제가 한쪽만 끼고 다녀요. 그쵸. 또 한쪽 네. 들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이거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아 이거를 계속 손에 있으면 진짜 이번에 잃어버리... 진짜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신발 구멍에 네. 끼워 넣었는데 딱 맞는 거예요. 구멍에? 네, 신발끈 구멍에 아~ 딱 맞게 쏙 들어와가지고 어? 괜찮은데? 이거다. 이거다. 땡땡 위키에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유키 씨가 또 재벌집 따님 같다는. 와. 그러니까 부잣집. 아, rich, rich. 리치요? 네, 리치. 약간 이렇게 죄송합니다. 진짜 표현이 너무 잘하네요. 제가 돈이에요. 제발 퍼플 키스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 이번에 이래 씨. 별명. 별명이 이래저래 마기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읽어주세요. 이래저래 마기를 왜 이래? 아, 이런 느낌. 이번에는 유키 씨의 별명 코보키. 왜요? 너무 귀엽다. 이게 제가 한국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멤버들한테 아, 저 한국 이름 갖고 싶어요 했더니 멤버들이 지어준 이름. 코보키? 약간 찰떡이다. 그쵸. 네, 찰떡이에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보키 씨. 영스 가족들에게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 계획도 같이. 저희 퍼플키스가 이렇게 웬디 선배님의 영스트리트에 나왔는데요. 웬디 선배님 뵈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 타이틀곡 좀비 정말 퉁퉁 튀고 매력 넘치는 곡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퍼플키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번에 또 나와서 이제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